원통이 이게 원통이라 칩시다. 원통이 내가 지금 얘야. 이게 나야. 보고 있으면 얘가 원기둥으로 안 보이고 원으로 보여요. 보여줄까? 원으로 보이지? 원으로 보인단 말이야. 그러면 잘 봐. 나야? 원통이야? 이거 전류 돌고 있는 거? 그러면 얘 이렇게 돌고 있어요. 보이니? 자 봐. 이거 시계야, 반시계야? 내 입장에서? 시계야, 반시계야? 너 입장에서 말고 내 입장에서야. 내 입장에서 뭐야?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얘가 봤을 때 어떠한 형태가 되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. 되겠지?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구나 라고 보인단 말이야, 얘 입장에서. 그러면 이 친구 입장에서 요 가운데 자기장은 앞에 있는 원용도선 배웠죠?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. 이 right hand rule, 오른손 법칙 갖다 쓰시면 꽂고 돌리시면 나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. 요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되겠고, 그럼 내가 봐봐. 티 나온다 이 말이야.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이 맞겠어요? 이쪽이 맞겠어요? 당연히 후자가 되는 거지.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는 요렇게 구해낼 수가 있을 것이고, 되죠? 그래서 이 코일 내부에서도 자기장의 방향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. 되겠죠? 이 원형 도선을 응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꼭좀 챙겨주시길 바라겠고,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잘 모르겠다.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. 요 코일들이 전류잖아요. 요 원형 도선을 응용해서 얘를 요렇게 감싸줘 주시고, 전류의 방향이 뒤에서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감싸 주시고, 엄지를 이렇게 뻗으면 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얘는 많이 해보고 될 때까지 해보는 게 정답이에요. 한 번에 뭐 되는 친구도 있고 안 되는 친구도 있겠지만, 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. 모르면 뒤에 있는 걸 아예 못하기 때문이야.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, 우리는 이런 얘기를 좀더 해볼게요.